아이고, 어이.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서 와요. 네. 오늘은 남녀 오셨네. 남매인가 봐. 부부인가? 남매식은 오신가 보다. 비슷해. 아, 그래? 그래요? 남매같이 보여요? 남매같이 보여. 어디서 온 누구세요? 전주에서 올라온 네. 59세 유비빔이라고 합니다. 비빔? 비빔이요? 진짜로 이름이 비빔이세요, 성명이? 네. 비빔? 비빔. 우리말 비빔. 비빔. 네. 비빔. 저는 유비빔의 아내 김현수입니다. 아, 네. 아니, 누가 지어주신 건데 이름 정말 똑똑하네요. 15년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아, 일부러? 네. 제 본명이 원래 유인섭이었었어요. 네. 아, 저 그만 인섭이. 네. 인섭아, 그럼. 제가 이제. 비빔아, 이게 뭐. 비빔아, 부르기도 힘드네요. 제가 할머니들한테 제 고민 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 잘 왔어요. 네, 잘 오셨어요. 아니, 진짜 멀쩡한 제 이름을 남편이 비빔으로 계속 개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비빔으로 계속 개명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혀요. 아내 이름도 비빔으로 시작을 해? 비빔으로 하자고요? 네. 저는 이제 김비빔으로 하라고. 저는 이제 김비빔으로 하라고. 옛날에는 부부 일심동체에서 아니 별데다가 다 일심동체를 쓰네. 거참.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부부 이름 동체입니다. 그래? 요새는요 부부는 이심이체예요. 왜 이러세요? 근데 부부가 원래 비빔이었어. 비빔. 비빔에서 비비가 됐어요. 비비. 그다음에 부비 됐어요. 부비. 부비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그러다가 부부가 부비, 됐구나. 부비에서 부부가 돼. 그러니까 비빔으로 개명을 해. 그 말이 진짜 근거 있는 말이에요? 네, 연구를 했어요. 제 주장. 아마 그 많은 이름 중에 네. 비빔부야 그래. 아이. 저는 정말 제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래요. 그 이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분은 이름도 동체가 돼야 된대요. 가지고 항상 제 사진에다 김비빔, 김비빔, 김비빔 그래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도 핸드폰에도 김비빔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대신 나는 개명을 않겠다. 대신 예명으로 내가 김비빔이라도 그래? 불러줘라. 그러면 되겠네.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그러죠. 팔자가 된다니까.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저를 스트레스를 줘요. 아니 안 된다. 호적에다 해야 된다 이거지. 애기는 아들도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시켰어요. 걔도 비빔이야? 아니요, 걔네도 비빔으로 하려고. 나물이야 그러면? 아니, 뭐라고 했어? 아들은 이제 융합. 네, 융합. 융합. 유융합. 원래 이제 비빔으로 개명을 하려고 했어요. 걔도 비빔으로? 네. 그랬더니 부모님 오고 자녀분 오고 안 된대. 똑같은 거 안 돼. 똑같은 거 안 돼. 성이 같으니까. 그래서 중국어로 이제 융합이 합치다 이제 비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융합. 여전히 비비다래 비비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 딸도 이제 퓨전으로 이제 개명을 시킨대요. 퓨전으로? 이건 영어 버전이에요. 영어. 이제 거기 이제 영어 버전으로. 그래서 이제 퓨전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딸내미 이제 결혼을 해버렸어요. 잘했다. 아주 잘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식구 사람이 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제 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딸은 못 바꾸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왜 이름을 갖다 꼭 비빔으로 해야 돼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제가 이제 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 다 다니고. 아 거기 또 뭐가 사연이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었고. 그러죠. 화장실도 심각했구나. 네, 화장실도 기어서 다녔어. 어머머. 지금도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병명도 없이 계속. 병원에 가셨는데도 병명이 네, 안 나와요? 유명하다는 병원은 제가 다 다녔어요. 그런데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자 이제 가족들이랑 이 사람이랑 개명을 한번 해봐. 비빔으로? 그러면 몸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아프셨었는데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고 나서 좋아지셨어요? 제가 이름을 바꾸고 한 한 달 정도 됐을까?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저절로 몸이 이 사람도 이제 그걸 지켜봤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비빔으로 하면 이제 이 사람도 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니 아프지도 않잖아 와이프는 현순 씨는 식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손도 막 남을 못 치고 막 그러니까 관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나도 저기 뭐야 19살 때인데 23살에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데 어머니가 개명을 하라고 어디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지어왔어. 봉자라고. 문자? 봉자 이름이 너무 싫어갖고 죽어도 좋으니까 부르지 마시오. 그러고 하는데 네 옆에까지 살았어. 네. 아프지도 않고. 근데 아내분 생각에도 개명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그걸 믿으시오? 이제 개명을 해서 이제 좋아진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의지를 하면서 또 이제 이게 비빔을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병이 이제 다 없어진 거지. 비빔 문자 연구를 하느라고요. 아니 비빔 문자가 도대체 뭔데요? 연구에서 나온 결과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글쎄 말이야 그거 좀 보여줘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비빔 문자가 아까 뭐 갖고 들어오시 어머나! 뭐 제대로 돼 있다, 그냥. 그냥이 아닌데, 어머, 뭐예요? 네. 어머. 아니, 좀 잡아봐. 내가 잡아줘? 또? 저게 무슨 글자야? 저게 무슨 글자야? 이게 지금 본인이 개발한 글자야, 이게. 영어도 있고. 아, 혼민정음이 아니라. 네, 제가 이게 이제 개발한 특허를 낸 영어의 그 한글에 영어의 한글에 뭐 다 섞였네 비벼진 거죠. 네. 비빔 문자 제2 세종대왕 나오신 거야. 근데 저기 봐 저기 저 다 고령표를 입으시고 곤룡표를 입으시고 저게 유비빈 씨네 보니까 네. 손님들이 지어주셨어요. 유종대왕이라고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비빔 문자라고 그랬네.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 말쌈미 중국의 말쌈 아니야 타라 아, 역시 타라야 말 타라잖아 뒷자잖아 뒷자니까 타라 영어로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2개 국어를 동시에 하신 거예요. 됐어요. 그냥 한국말만 할래요. 아니 그러니까 후민정을 내신 분께서 얼마나 화가 나. 이게 뭐냐고. 앉으세요 이제. 네. 아주. 조심해요. 조심하라고 좀 또 그러시네. 그거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 유 대왕님. 유종 대왕님. 저렇게 하면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겠다. 저건 노는 거지, 혼자서 그래, 즐기면서. 아, 너무 재밌어요. 재밌지.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상표등록증 하나 내는데 하나가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걸 지금 50몇 개를 내놨어요. 아니 뭔 거를 갖다 이렇게 많이 내놨어? 그 비빔에 대한 관련 조금 비슷한 건 다 내놓는 거예요. 비빔 커피, 뭐 비빔 마을, 뭐 비빔 뭐 해가지고 타이틀을 만드시는구만. 네. 그래서 제가 전주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비빔 최다 상표 등록. 그러면은 자 80만 원씩이라고만 해봐. 네. 그래도 80개면 4천만 원이야. 네. 근데 그게요 또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 수입은 있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이. 오늘 이제 이왕 나온 김에 깨알 자랑.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또 거기 자랑이 있어요? 네, 이게 뭐. 네.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건 개발한 비빔문자 타작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이거를 사다가 막 조합했나 보지? 네. 지금 이 타자기를 쓰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여보세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돈만 쓰는 거예요, 타자기는요. 없잖아.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서울 을지로에 갔더니 철자가 있잖아요. 거기 네,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꿔주실 장인을 만나셨어요. 그래갖고 만나서 제가 을지로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세상이 환하게 막 그냥 하늘이 열렸겠네. 야, 재밌다. 독특하시네. 그 속도로 쳤다가는 하루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 좋았어. 떨려? 또 크게 늦췄다. 진격의 할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대를 만들었어요. 이건 네 벌씩이고 이제 두 벌씩이 또 하나 집에 있어요. 200만 원 들었죠, 이제. 200만 원 들었죠, 이제. 동서죠. 손 한번 잡아봐. 존경합니다. 네. 나는 아내 입장에서 참 대단하다. 제가 이거 마음을 내려놓기까지는. 아,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가 여기에 또 열정을 쏟으면서 몸이 좋아지니까. 그래, 그러면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돈을 갖다 주는 대신 난 차라리 여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다 보면 자기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겠지 해서 뒷바라지는데 이게 끝이 없네. 어떻게 생각하고 오로지 여기 아니 여기 푹 빠졌는데 내가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 빠져갖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넌 또 뭐가 그렇게 재밌을 아니, 것 같니? 아니 웃기잖아. 넌 말도 안 되는 거 써가지고 말도 안 되니까 재밌지. 아니 말도 안 되는지 되는지는 모르잖아.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하시면서 오늘은 얼만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계속 쓰는 거예요? 매일 쓰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쓰고 아기를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줘요. 막내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11시까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이제 집에 와. 밥 얼른 한 숟갈 먹고 이제 점심 장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면 새벽 한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때 나와요. 아니 설거지 하는 것도 안 도와주고 아무리 지원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전혀 아예 밖에를 나오질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제가 과부인 줄 알았어요. 그거 없는 줄 알고 저한테 그래요. 세상에 언제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됐냐고 왜 이렇게 혼자 가냐고. 제가 그래요. 아니에요. 남편이 있다고. 손님이 와도 그 바쁜 시간에 혼자 이쪽 저쪽 저쪽 둥둥거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얼른 눈치고 할 거예요. 이건 막고 있어요. 이건 막고 있어라. 근데 자기야 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그러면은 조금만, 잠깐만. 이러고 있어. 이제 막, 이게 막, 오를 때로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입에서 막, 육등문자가 나와요, 이제. 그럼 이제 그때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상 몇 개 놔줘.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설거지는 제가 백종원 씨보다 더 잘해. 진짜로. 요즘은 않잖아. 듣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내가 이런 짓을 저 개명을 하겠냐고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네, 당연하죠. 아, 진짜. 행복해진 거야. 상품은 죽어서 상표를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겨.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야 돼요.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혼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버리면 어느 분이 또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감당하고 말아야지. 아우 정말 착한 아내분을 두셨네 진짜. 불자시네 불자. 이거 오래 하려면은 오래 내가 이거 붙들고 즐기시려면은 또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뭐 아내분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아내분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돕는 거지 뭐 그지? 저기 할머니들 저 개명 안 해도 되겠지. 아니 왜 안 해? 안 해도 돼. 그럼 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남의 일 갖다가 부모님이 져주신 일을 해도 왜 개명해요? 이거 이제 아내 이름 좀 지켜줘. 약속한 선물에 마음의 선물을 하니까 한번 선물을 받아보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네. 그래. 뭐야? 아니 이 비빔문자로 한 거야. 정말 마음에 들어. 최고의 선물이다 여보. 봐봐 우리 할매들이 김현수를 이렇게 딱 했잖아. 예 맞아. 아우 너무 마음에 들어. 저렇게 했네. 마음에 들죠? 그거를 달고 영업하실 때 달고 해. 아침에다가. 네?
그럼 되겠네.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만든 문자입니다. 아, 맞아. 어. 그러면 되겠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저기 유비빔 씨의 비빔 문자를 좋아하기를 바라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비비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비빔. 감사합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